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8일 장중 스팟 방송해 보도록 하죠. 닥터K입니다. 자 시장이 상당히 혼조세 심합니다. 자 미리 말씀 어느 정도 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 인근을 깨고 난 다음부터 20일 깨고 난 다음부터 지지부진하죠. 그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지금 뭐 끝내주게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수가 있다. 그렇게 큰 시장을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잘 닥터K가 평소에 늘 말씀드리다시피 잘 이렇게 반등 시도 놓으던 이 추세 여기를 안 깨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강하게 깨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를 이게 뭐? 넥라인 아닙니까? 그죠? 20일 다 모든 이평선 위에 다 있는 완전 하락 추세에 다시 전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접어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쉽사리 못 넘어갑니다. 그죠? 넘어간 시도 나왔으나 다시 밀려버리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넥라인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깨지고 나면 거기가 저항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옵션 만기일 이후에 후폭풍 그리고 지금 미국의 FOMC가 지금 내일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상당히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상 더 이상 하면 되지 않는다 이런 발언들도 나와 있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란 게 크게 거시경제적으로 어떨 때 나타나는가 하면요 미국이 최근에 몇 년 동안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으로 금리를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게 인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출도 좀 더 많이 해주고 은행에는 지급 준비율 낮춰서 시중에 돈이 좀 더 풀리게 만드는 양적 완화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뭡니까 재정 자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매입 등을 통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목표치가 달성되고 나면 이제 출구 전략을 해서 돈을 이제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왜? 계속 돈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됐다는 징조가 나오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서서히 이제 돈을 걷어들이고 자산 매입하던 것도 약간 중단해버리고 지금 유럽이 약간 그렇게 자산 매입 중단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급 준비율 인상시키고 은행에다가 돈을 많이 준비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대출 강화 이런 등등등 그러한 수순을 밟아가면서 이제 또 자금을 걷어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사이클이 뭐 10년 주기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큰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사이클을 보고 경기가 침체됐다 싶으면 경기 부양책을 쓰고 또 어느 정도 부양이 됐다 싶으면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가 인상률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 내지는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했다면 이제 긴축 정책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이클이 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강세장만 나올 수 없고 일방적으로 하락 경기 침체장만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양적 완화 정책 이제 수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별로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좀 반발도 있다.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 이런 논란들도 있고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관망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19일 날 FOMC 발표가 어떻게 나는지 그것을 보고 시장이 좀 반응하려고 하는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개혁 개방 40주년을 맞이해서 대규모 시장 개방 의지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또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혼조세 장세입니다. 전일 미국 급락에서 우리도 개파락 시작했는데요 재빨리 끌어 당겼어요. 그러면 여기가 못 넘어가면요 가지고 있는 물량들 축소하는 그런 시간들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평소에 말하는 거하고 틀립니까? 개파락했어요. 시장이 안 좋아요. 반등 나왔는데 여기를 못 넘어가잖아요. 물량 축소해야 돼요. 일단 가지고 있던 포트폴리오부터 간단히 체크하자면 SK텔레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깨지면 물량 축소하라 그랬어요. 60일 깨졌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아침에 갭 하락해서 시장에 반등 나왔죠? 그럼 여기가 대밀리고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도해야 돼요. 끼워 맞춤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일부 매도, 그 다음에 여기가 깨진 순간 아주 많은 물량 매도 내지는 전량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나 축소, 물량 축소 정도, 여기가 빠져도 한 지금 28만 원권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13,000원 빠졌죠? 13,000원이면, 5% 됩니까? 14,000원이 5%니까 거의 5%권까지 왔으니까, 손절 인정하겠습니다. 손절, 이번 SK텔레콤 손절했는 것은 인정합니다. 만약 물량 다 청산 못했다면, 지금 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추가로 더 하락하게 되면 일단 다 빠져나오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타이트하게 분봉 매매 내지는 시장 판단할 줄 알았다면 여기에서 튕겨 내려올 때 3분의 1, 여기서 3분의 1도 매도하고 더 처지면 다 던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복수의 칼날은 나중에 또 날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낙폭이 심해서 그냥 손절하게 돼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번이 끝이 아닙니다. 그죠? 한 번이 끝이 아니고 매매는 수 없는 손절과 수익을 반복하는 겁니다. 무조건 수익만 낼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면피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자, 기간이 현물을 매수해 주고요. 전일처럼. 그죠? 그리고 선물은 외국인이 매수하는 행태입니다. 전이라고 같아요, 거의. 외국인이 장 중반 이후로 전일은 매수세로 전환했던 것 같은데, 그죠? 오늘은 아직까지 매도세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별로 안 좋다는 거겠죠? 그죠?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죠?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기 20일권을 넘어서야 돼요. 2087을 강하게 넘어서고 2100 가서도 헤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60일. 그리고 왔다 갔다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좀 좋아지려면 2100 위를 확 뛰어넘고 눌려주는 시점부터 강력하게 접근을 해야지 그 이전에는 관망세 유지하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딱히 한 종목 갖고 있었어요. SK텔레콤. 전체 비중의 30%니까 30%에 5%면 그죠? 곱하기 나누기 3 하면 2% 정도 손실 난 셈입니다. 포트폴리오 큰 데미지 아니에요. 데미지를 작게 맞으면서 갑니다. 더 앞에서 축소했다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만 그냥 손절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시장 턴하고 외국인 들어오는 모습 들어오면 또 물량 확확 실어서 만회하면 되는 겁니다. 어저께 야간 방송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손절 세번 했었어요. 어저께. 근데 결국 플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 시사하는 바 있어요. 이전 방송들에서도 보시면, 손절을 세번 하고도 플러스권으로 마감합니다. 그거 시사하는 바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하십시오. 100% 수익은 낼수 없어요. 요점은, 손실은 짧게 끊어내고요. 수익은, 목표치까지 잘 끌고 가는 것. 그것을 아주 기계와 같이 아무런 서스름 없이, 스스럼입니까? 발음 안 되네. 스스럼 없이. 경상도 완전 편하네. 스스럼 없이 그냥 자행을 해야 돼요. 손절 라인 왔네? 손절. 야, 이거 타이밍 왔네? 매수. 딱 그렇게 기계적으로 되는 순간 여러분들 수익이 더, 나기 좋은 그런 상황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해 보면 만기일 때까지는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했었지 않습니까? 3일에서 10일까지. 3일에서 10일까지 매수를 했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반등할 때 팔아먹었거든요. 이 짧은 트레이딩 하기 위한 그런 헷지 펀드들도 상당히 극성을 부리는 걸로 알고 있고, 자, 하락 포지션 이렇게 어느 정도 하락 포지션 구축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맞긴 하거든요. 그런데 만기 물량이 여기 인근 보시면
여기 임금 보면 그래도 상승 가능해 보이고, 미중 간에 아 하회 모두 다 어쩌다 해가지고 상승 방향으로 약간 구축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포지션을 한꺼번에 헷가닥 안 되니까, 그죠? 여기 인근에서 매도 때리고 다시 환매수하면서 적절하게 포지션 구축해내고 밑으로 확 때리는 그런 형국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쉽지는 않은 구간입니다. 쉽지는 않고 그렇게 추정밖에 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말씀 못 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의 추정일 뿐인 겁니다. 그러나 좋은 점 하나는, 나쁜 점은 쉽사리 여기 20일 이평선 못 넘어간다. 시장 전세계 시장이 아주 변동성 극심하고 흔들흔들하고 있다가 안 좋은 점이고, 그나마 낙관적인 점은 여기를 저점으로 이은 여기 추세는 안 훼손하고 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렇게 극심하게 나오고 있진 않다. 그죠? 만약에 밑으로 하방으로 더 세게 때려버릴 것 같으면 매도세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3천억, 4천억 여기 밑에 있죠. 막 때린다고요. 그죠? 여기 5천억.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추석책과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밑으로 완전 조질 것 같으면 4천억, 5천억, 3천억 막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나마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죠? 빨리 올라와. 그나마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핵폭탄급의 매도세는 때리지 않고 있다. 만기 물량 이후에 포지션 조금 소진하는 정도, 그 정도지 적극적으로 아주 강하게 매도세 때리고 있지 않다. 그렇게 판단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좁은 박스권 안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죠? 자, 베이시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베이시스가 2점 몇, 이거 좀 이상해요. 제가 아무리 무슨 의도인지 잘 아직까지 파악 안 됩니다. 베이시스가 보통 뭐 0점 몇 이렇게 움직이는데 베이시스가 줄 생각을 안 해요. 마이너스 2.68로 계속 유지되고 있어. 이거 거의 잘 못 봤거든요. 양양아, 너도 잘 못 봤잖아. 이거 0점 몇 이렇게 봤지. 2점 마이너스 2.65 이게 지금 베이시스가 지금 마이너스란 것은 백오데션이란 건데, 선물이 마이너스 2, 아 그러니까 선물이 260 한 2점 몇이고, 그죠? 262점 한 4 정도고, 그죠? 그걸 빼니까 마이너스 2.75라는 거거든요. 현물이 더 비싸요, 코스피 200.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싼 거를 사고 비싼 걸 파는 게 나오거든요. 뭐가 비싸다고요? 현물이 비싸니까 매도 차익 거래가 나오는 게 이제 정상인데, 쭉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맞춰가는 겁니다. 차익 거래가 막 발생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비차익 거래도 막 발생되고 하는 것인데, 여기 비차익 거래 있죠. 그죠? 순매수 막 들어오고 있어 지금.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왜 베이시스가 계속 늘어 좁아지지 않는지, 그게 지금 저는 궁금해요. 누가 전문가 아는 분 계세요? 이거 백오데이션이 왜 이렇게 심화되어 있는지 아는 분 좀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농담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상징후입니다. 이상징후. 근데 프로그램 매수세는 자꾸 들어온단 말이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는 건 모르겠다고 말씀드려야 돼요. 어떻게 다 압니까? 제가 경제학 박사입니까? 그죠? 자, 환율도 상단으로 자꾸 관련 시도 있는데 이런 별로다. 닥터K는 좋죠. 닥터K는 수표 받아놓은 거 있거든요. 여기 상단에 올라가면 절반 팔 겁니다. 환율의 차트를 아는 입장에서 지금은 안 팔아요. 위에 1140원 올라오면 팔랍니다. 그러나 기관이 지수 방어를 비교적 해주고 있고, 그죠? 외국인은 선물로 주가 하락한 거 막아주고 있으니까, 일단 보면 그죠? 선물이 싸니까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파는 건 맞아요. 그죠? 선물 사고 있잖아 외국인이. 그죠? 현물을 팔아야 되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재.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도 IT는 약합니다. 어저께 찔끔 오르더니 오늘 그대로 다 반납하는 모습. 그죠? 조선주 뭐 그만 하고요.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죠? 현대건설 유독 날아가네요. 야, 남북경협이 오늘 좋아요. 그죠? 자, 철강은 별로 관심 없는 섹터입니다. 별로예요. 자동차, 야, 자동차가 돌아서는 모양입니다. 오늘 유달실이 통신주를 패대기를 치고 있습니다.
조금 차익 실현 물량 나오지 않을까, 나오고 있는 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좀 아쉽습니다. 한번 타이밍만 좀 잡혀서 이렇게 한 번만 딱 띄워줬으면, 시장이 조금만 받쳐줬으면 충분히 플러스코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좀 아쉬워요. 그래요. 뭐 전량 손절해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자, 큰 데미지는 다들 안 입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량 축소해 나가고, 그죠? 그렇게 하고 다음 기회 또 노리면 되는 겁니다. Only SK텔레콤만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최대 물량 해봤자 30%입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 노리면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오전에 한 번도 못 쳐다봤어요. 좀 봤더라면 더 강하게 뭐 시그널도 말씀 제시도 할 수 있었겠는데, 자, 공부했던 분 치고 이거 제가 매도 시그널이었다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실 분 없죠? 그죠? 능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능동적으로. 제가 100%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을 제시해 놓으면, 여기 깨지면 물량 축소해라 했으니까 깨지는 순간 축소하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슬슬 빠지면 뭐 좀 더 버틸 수 있겠으나 확 빠지면 다 던져야 된다 그랬어요. 물량 거의 다 던지고 여기서 다시 복수하든지 하는 전략 필요하다 했는데 여러분들 알아서 잘 수행하셨네요. 그럼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27만 6천원 전략 매도했다. 그래, 여기 창의가 거의 100점이에요. 여기 딱 깨지면, 오늘 장이 안 좋았잖아. 장이 만약에 좋았으면 일부만 축소하는 게 또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장이 작살났어, 아침에. 아침에 몇 프로로 시작했습니까? 마이너스. 야, 나와, 이거. 안 나오냐? 나와라. 아, 참 미치겠네. 아, 모르겠고요. 아침에 낙폭, 아침 못 봤어요, 저. 아침에 낙폭이 이렇게 세게 떨어지면 긴장을 딱 해야 돼. 그죠? 그리고 반등을 했어요. 여기가 잘 못 넘어가는 게 기본이에요. 여기 꽉 있지 않습니까? 결국 못 넘어가잖아요. 그죠? 다 던진 거 여러분 잘 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저항이에요. 여기 위로 올라탔어야 되는데 못 올라타고 개발하겠죠. 여기가 처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이만큼 반등 줬을 때 SK텔레콤이 같이 반등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살 끊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살. 여기서 벌써 사살 끊어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깨진 순간 다 던지는 게 맞아요, 사실은. 창의가 가장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뭐 끝까지 안 들고 있고 중간중간에 다 끊고 놓으신 분들은 잘 하셨어요. 시장이 안 좋아요. 10%씩 두드려 맞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 합해봤자 5% 안 돼요. 이제 던져도 5% 안 됩니다. 앞에서 끊었으면 3% 이 정도로 다 손실 마감했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셀트론 삼행제 잠깐 체크해보죠. 그죠? 19만 7천원. 여기 20만원대 지지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반등세 나오고 있고요. 그래봤자 여기서 안 던진 사람들은, 여기서 안 던진 사람은 아직도 손실입니다. 아직도 14,000원 정도 더 추가 손실 입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여기 가면 튕겨 내려올 가능성 높습니다. 23만원은 강한 저항대 될 거예요. 만약에 아직도 들고 있다, 23만원대 정도에는 튕겨 내려오면 적절하게 비중 조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셀트린 헬스케어도 여기 강한 저항대일 겁니다. 77,000원. 셀트리온 제약 여기 헤딩하고 있죠. 74,000원권 헤딩하고 있습니다. 당장 한번 뛰어넘기 힘든 구간이에요. 한미약품 45만원권 정도 오면 관심이 됐어요. 종근당 한미약품
이게 추세 가장 좋아요, 현재. 종근당, 그 다음 추세 좋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 10만 3천 정도 오면 관심 있어요. 관심 있는데, 관심 있는데요.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바이오는, 한미약품이나 종근당 정도로 관심 한번 가져볼게요. 종근당. 기관에 물량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오고 있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4천주 같으면 4억이란 말이잖아. 맞죠? 4 곱하고 0 3개 붙이고 4억 아닙니까? 4억, 6억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뭐 들어오긴 있어요. 기관 물량이 좀 늘어난 거 보이죠? 관심 있습니다, 이거. 종근당. 종근당하고 한미약품 관심 있어요. 종근당 어디 갔냐? 여기 어디 있을 건데. 여기 있죠. 일로 올립니다. 셀트리온 삼행진 당분간 큰 관심 없어요. 아직까지 악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의가 잘했어. 그게. 자, 맹이님도 어서 오시고. 유한양행. 여기에 깨졌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아마. 22만 뚫고 가기 힘들 겁니다. 이렇게 너무 급등나는 건 별로예요. 별로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좋다고 사자든가요? 밑에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좋으니까 사야 된다 했습니까? 관심 없다 그랬어. 여기 장이잖아. 이평선 몇개 뭉쳐 있습니까? 밑으로 처진 게 당연해요. 신라젠은 힘없이 꼬꾸라지는 모습입니다. 여기를 잘 버텼어야 되는데 대박 밀리는 바람에 이제 별로 뭐 좋은 점수를 많이 못 줘요. 이제 50점대로 확 내려갔습니다. 이 밑으로 더 처지면 더안 좋아요. 여기 위에 있을 때는 70점 정도 줄수 있었는데,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타고 눌려주면 관심 있는데, 이제 확 처졌기 때문에 8만원권 잘못 넘어갈 거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HLB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하락 추세 전환해서 관심 없어요. 밑으로 더 처지면 6만원권까지 처질 수 있습니다. 반등해도 8만원권 이상 당장 넘어가기 힘들 겁니다. 바이오로매드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안 좋으니까 던지라 그랬습니까? 이거 그나마 괜찮다 그랬어요? 들었다. 3번 눌러 예이야. 이제 점점 모양 괜찮아지는 쪽으로 갑니다. 바이오로매드도 관심 있어요. 셀트리온 삼행제가 별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 관심 좀 가질 겁니다. 바이오로매드 나쁘지 않다 그랬어, 분명히. 여기 안 처지고 지금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고 있죠. 뭐처럼? 뭐처럼 한미약품처럼 자꾸 여기를 이런 걸 자꾸 여러분들 보시라니까. 이 길을 자꾸 세게 안 쳐지고 돌파 시도 자꾸 하고 있어. 자꾸 뚫으려고. 그럼 천정이 뚫히면 뚫으려고 하고 있죠. 좋다 그랬어. 여기 인근에서 뚫어버립니다. 그죠? 이거 노리고 있는 겁니다. 뚫을 때 쫓아가도 되고 눌리면 쫓아간다. 자, 눌리고 있어요. 기회는 오고 있습니다. 급할 거 없다고요. 기회는 오고 있습니다. 바이오메드 마찬가지로 이거 뚫으려고 하고 있어. 여기 뚫고 올라가는 건 부담돼요. 왜냐면 여기 너무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눌려줄 때 21만 8천 정도 오면 관심 가집니다. 여기 인근에서 눌릴 때도 별로예요. 아직까지 다못 돌려냈기 때문에 확실하게 뚫고 난 다음에 눌려주는 거 보고 갑니다. 그러면 야, 여기서 하면 좋지. 아니, 좋게 하겠죠. 근데 밑으로 빠질지 어떻게 알아요? 확인한다고요. 여러분들 너무 발바닥 밑에 있는 티눈에서 살라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머리 꼭대기 있는 여드름에서 팔라고 하지 말고요. 어디 살았대까? 무릎에서 사고, 올라타고 난 다음에 확인되는 무릎에서 사고, 발바닥 티눈, 여기, 그죠? 이 발바닥 티눈, 그거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티눈 수술해봤는데 연락이 아파요. 밑으로 쳐지면 안 돼요. 아파요. 그죠? 그리고 완전 최고 꼭대기 팔라 하지 마십시오.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죠? 머리 꼭대기에 있는 여드름까지 다 짜먹으려 하지 말고요. 더러워요. 세유라, 더럽지? 이상하지? 어? 더럽지? 어? 확인하고 하시라고, 확인하고. 현대건설도 눈짓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접근 가능한 구간 왔다고, 어느 정도. 그죠? 뭐 틀렸습니까? 접근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아침에. 그죠? 여기 딱 돌파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거 안에서 자율적으로 어저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율적으로 적당하니 하는 거는 큰 문제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바이오 맞아 체크하고요. 그래서 바이오로매드
괜찮아지는 모양으로 가고 있어요. 한 70점 가까이 줄 수 있어요. 이제 하락, 짧은 하락 추세는 이렇게 돌파인 겁니다. 이렇게. 그죠? 20일 돌파하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위에 저항권에서 지금 저항 받고 있는 겁니다. 어디 저항? 여기, 여기, 여기. 보이시죠? 자, 더 길게 보여드리면, 야, 뭐 하나로 해도 확실하게 하네. 확실하게 해드려야죠. 여기, 여기. 뭐 종목 하나, 뭐 좋다, 안 좋다. 그거 이야기보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고기 잡을 수 있는 능력 배양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여기가 잘 안 깨지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여기, 여기. 돌파. 저항을 돌파하고 나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어요. 여기 잘 안 깨지잖아요. 18만원이 바이오로매드의 아주 킬링 포인트다. 여기를 안 깰 가능성 상당히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 듭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안 사요. 셀트리온을 따지면 어디? 25만원권. 근데 깨졌어요. 근데 깨졌어. 여기. 여기 권역에 보면 25만건이 중요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25만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튕겨 내려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7번 눌러 예이야. 25만원권 저항권인데, 아 지지권인데 여기 힘없이 다이렉트 깨져서 여기 올라가니까 튕겨 내려오죠. 여기 올라가니까 튕겨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중장기 아무리 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25만원 끊어내야 돼요. 더 욕심, 욕심이 아니라 더 아쉬움 때문에 더 끌고 간다. 노예요. 노. 뭐 이런 평소에 제시하는 이론하고 틀린 거 있습니까? 틀린 거 없습니다. 지지가 깨지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어가 저항 받잖아요. 저항 받아요. 여기 또 저항 받잖아요. 근처도 못 가고 비교적 근처 가가 저항 받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된다? 여기 가면 저항 받을 거예요. 그 이전에 20일에 저항을 먼저 뚫어야 돼요. 여기 23만원권 여기 저항을 먼저 뚫어야만 25만원을 논할 수 있습니다. 올림 뭐 월드컵이고 뭐 그죠? 그런 이야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5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언제 달나라 갈 이야기입니까? 그죠? 23만원 뚫는지 20만원 지키는지가 중요해요. 나머지는 나중에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던져라는 의견을 받아들였다면 아직까지 그게 의견에 뭐 아직까지 도달 안 했어요. 아직까지 좀 반등해서 다행이지. 그나마 뭐 끝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여기서 잡으면 되지. 거기서 잡아서 이만큼 수익 나는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그리고 별로 권할만한 매매법 아닙니다. 아, 시장이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어요. 별로예요, 별로. 시장. 여러분들, 종목 많이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이제 닥터케인 포트 하나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전부 손절입니다. 이번 물량, SK텔레콤 30% 갖고 있던 물량, 다 손절이에요.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아직 못 던졌다 반등하면 27만 2천원 정도 와서 튕겨 내려가면 물량 축소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기회 노립니다. 장대 연봉 너무 커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터졌어요. 아쉽게 역같게. 그래도 10% 이렇게 안 두드려 맞습니다. 그런 거 안 두드려 맞아요. 허용을 안 해요. 그런 거 상책이 작게 나고 봉합하고 나면 다음에 기회 있습니다. 발다리 하나 잘라내고 나면 힘들어요. 10% 20% 깨지면 힘들어요. 자, 이 저점 있는 테스트하고 있어요. 안 좋아요. 자, 미국 선물이 지금 다우존스가 플러스 0.10 그리고 나스닥 0.26인데 이거
뭐만큼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밑으로 더 쳐지면 곤란해집니다. 여기 저점 깼죠, 그죠? 여기 저점 깼잖아요. 안 좋습니다. 대박 깼어요. 그것도 안 좋아요. 나스닥도, 그죠? 저점 깼지 않습니까? 안 좋아요. 그러면 주가 지수하고 금하고 반대로 간다 그랬어요. 금이 올라가려고 이제 확실하게 바닥 딱, 그리고 여기서 살 수 있는 모양이겠죠, 그죠? 올라갑니다. 기름 밑으로 더 쳐져요. 기름하고 경기하고는 비교적 정비라기 때문에, 그죠? 밑으로 쳐져요. 어저께 매매한 거 봤죠? 그죠? 상방향 보다가 바로 손절했습니다. 손절하고, 손절 안 했으면 그냥 끝장났습니다. 밑으로 어디까지 빠졌습니까? 그죠? 여기서 상방향 보다가 바로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방만 봤어, 하방만. 여기서 손절 안 했으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51.75 정도였거든요. 대략. 그죠? 51.50쯤 되겠구나. 49.25입니다. 51점 빼면 2.4 정도죠. 한 계약당 240만 까지는데, 10계약 가지고 있으면 2,400이고, 20계약 옛날에 제가 많이 했거든요. 5,000만 깨지는 장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그냥 하루 만에. 손절 안 하면 그렇게 된다고. 박살 난다고. 끝장난다고요. 근데 손절하고 수익 마감했어요. 시사하는 바 있다고요. 어저께 같이 보신 분들 많이 있잖아. 손절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기회 노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증권통에 뭐 뽁이 났는지, 이 중국하고 니케이를 하루 전에 거 보여줘요. 어제도 그러더니 마이너스 1.09 중국 빠지고 있어요. 밑으로 더 처지기 용이한 모양입니다. 현금 100%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금 100% 의견 드릴게요. 피해 가십시오. 피해 가세요. 니케이도 마이너스 1.65, 현금 100% 의견 다시 드립니다. 독일 밑으로 또 쳐져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어저께 다우존스 마이너스 2.1%로 전저점 깼습니다.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나스닥 밑으로 대박 깼어요. 2.27. 좋은 거 없습니다. 현금 100% 의견 다시 드립니다. 짧게 상책이 나고 말고 넣으십시오. 반등해도 여기를 뛰어넘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뛰어넘어도 이 위에 또 있어요. 쉽게 말해서 주식 투자로 재미있기는 걸렀다. 올해 가기 전에 주식 투자 재미있기는 걸렀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년을 기약하십시다. 내년을. 올해는 텄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그럼 뭐하고 계신다? 공부하면서 그래도 모든 종목을 다 죽일 수는 없는데, 가능한 한 뭐 종목 별로 제시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시장이 중요하거든요. 시장이 막 빠져가지고 난리치고 있는데 수익 내기 쉽지 않습니다. 시장이 우상향 틀어야 수익 내기가 좋거든요. 시장 여기 꼬꾸라지는 순간 끝장나요. 여기 2000 깨지고 1979 이거 막 깨지면 난리 납니다. 그럴 가능성 배제 못해요. 미국 중국 지금 경기 둔화 시그널들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낙관 못합니다. 2600 언제 갑니까? 그 이야기 한번 물어보신 분 있거든요. 19년도에는 가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1년 동안 거의 빠졌어요. 여기에 원위치 가는데 1년 더 걸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빠지는 건 힘이 세거든요. 반등할 때는 가다 튕겨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1년, 적어도 1년 이상 걸린다가 기본적인 시간의 법칙이거든요. 2019년대에는 2600 못 간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그 여기 위에 올라가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철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시원님이 물어보셨는데 들어와 있나 모르겠다. 안 들어와 있는 것 같네요.
좋아요는 좀 눌렀습니까? 힘 빠져요. 주식시장 빠지면 저도 힘 빠집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누를 줄 모른다. 핸드폰 보고 계신다면 오른쪽 중단에 실시간 채팅 꼽표하는 거 있어요. 꼽표하시고 왼쪽에 좋아요 누르고 잘못해가지고 싫어요 누르지 마시고 단디 누르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다시 복귀하시면 됩니다. 실시! 오늘은 제가 우리 병희 선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남자 병희 만나서 맛있는 거 먹을 거고, 우리 또 허심탄회한 40대의 그 살아가는 이야기 한번 또 우리 한번 나눠보죠. 정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별로 할거 없어요. 할거 없습니다. 관망입니다. 관망. 닥터K의 의견은 여기가 깨진 순간 관망 의견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반등하는 거 보고 70% 100%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0%로 포트폴리오 확 축소하고 오늘로서 또 100%입니다. 현금 100%. 야, 뭐 이랬다 저랬다 하냐? 그렇게 할줄 알아야 돼요. 비중을 맨날 100% 들고 가신 분 있죠?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맨날 100% 들고 왔다. 7번 눌러 예, 아, 7번 했으니까 1번 눌러 예야. 맨날 현금 하나도 없고 맨날 다 질른 상태로 100% 들고 왔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고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무조건 100%야. 무조건 질러, 그냥. 그거, 약세인 거 확인되고 뺄줄 알고 강세 때 같이 비중 실어 나갈 줄 알아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하나 이번 하락장에서 그거 하나 내좀 배워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 많은 애들이 또 들어왔는 모양이네. 시간, 시루에 두 개나 달려있네. 이게. 뭐 그러시는데. 나처럼 솔직하고, 신랄한 비판도 할줄 알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깨끗하게 인정한 사람 많이 있냐? 쟤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 많이 배워라. 들어가 자꾸 밑으로 꼽지 말고. 왜? 셀트리온 삼행제 좀 올라간다고? 아이고. 꼭 보면 싫어요 넣은 타이밍이 언젠가 하면요. 셀트리온 삼행제 올라가면 싫어요 많이 꼽혀요. 여기 무너진 것보다 위에 있냐? 아이고. 계속 들고 가든지 여기 25만 원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단기간에 못 올라가. 25만 원 위로 본인들 평균 단가 얼마입니까? 32만 원막 이렇게 돼 있어요. 본전 가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끊고 다시 후위를 도모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들고 있어봐야 손실 확대, 손실 확대. 상단으로 돌파해야 돼. 이런 모양이 나와야 갈수 있어요.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나와야 위로 갈수 있어요. 그러면 나왔다면 어떻게 됐어야 되느냐? 그죠? 이렇게 하락 추세로 처지고 있다가, 그죠? 이런 거 누가 무료로 가르쳐 주냐? 손가락 밑으로 꼽은 애들아. 가르쳐 주냐?
유료방에서도 잘안 가르쳐줘. 이게 안 무너지고, 이게 안 무너지고 위로 갔었어야 돼요. 어떻게? 프린트 스크린. 시간 많은 애들 많아. 좀 남겨봐라, 뭐가 싫은지. 응? 쪼잔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요새 댓글은 태클 댓글이 잘안 달려. 그죠? 그죠? 태클, 그죠? 너무 골라? 웃겼어. 이렇게 우상향 이렇게 갔었어야 돼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도 여기를 뚫기 힘듭니다. 그죠? 그리고 뭐야 이거? 그리고 여기 먼저 뚫어야 되는 선길 조건이고요. 여기도 강력한 저항 때문에 여기도. 그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래 돼 버렸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하락추세 전환입니다. 하락추세. 그죠? 어떻게 돼야 된다? 여기 위로 자꾸 갔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갑니까? 여기에 깨지는 순간 뭐? 넥라인 완전 깨졌어. 바바바바박. 그죠? 여기 돌파하는 건 좋았어. 그러니까 산도 아닙니까?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잖아요. 그죠? 여기서 8%, 여기서 한 7%. 그리고 뭐 찔끔 먹다 말다. 그죠? 조금 먹다가 25만원 근처에서 안 사라고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왜? 저항인 거 뻔히 아는데 위에 저항선 있잖아. 그리고 1.3% 깨지고 그냥 손절 끝. 왜? 밑으로 시장이 처지니까. 그리고 박살 아닙니까? 여기서 산다고요? 재수입니다. 재수. 먹는 거. 여기서 여기 저점 보고 여기 산다고요? 먹는 거 재수라고요. 재수. 그죠? 별로 좋은 매매 기법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올라가도 23만원 강한 저항, 24만 4천원, 25만원 강한 저항이에요. 단타, 매매 뭐할수 있으면 하는 거 몰라도, 과연 이거 잘 대응했을까요? 밑으로 대박 깨지는데, 바로 돌려 올려. 그러면 뭐 여기서 살 수는 있는데, 그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살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대응하기 힘들어요. 혼이 나가요. 갭 상승 2% 했다가 마이너스 3%까지 빼면 5% 아닙니까? 낙폭. 맞죠? 그죠? 들어 올려요. 그러면 저는, 와우, 밑으로 빼려다가 들어 올리네? 여기 지지권에 살수 있어. 그죠? 근데 시장 안 좋으니까 그런 시도 안 해요. 그죠? 혼이 다 나간다니까, 혼이. 밑으로 대박 깨놔놓고 바로 들어 올리고. 혼이 나갑니다. 혼이 나가게 만들어요. 여기도 매수 타이밍 맞긴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야기 안 해요. 야, 말로만 그러냐? 말로만 안 그러는 거 어저께 밤에 보여드렸죠? 말로만 안 해요. 어저께 보여드렸잖아. 그죠? 자, 업종 대표주들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는 핵심 종목만 한번 돌려봅니다. 큰 상황 볼 거니까 분봉 안 볼랍니다. 어차피 매수 타이밍 잡고 싶은 생각 없어요. 현금 100% 의견 드립니다. 피해 가십시오. 피해 가시고 공부하고 계십시오. 너무 관망하면 흐름 읽기 쉽거든요. 한두주 가지고 연습해 보십시오. 장난하냐? 장난 아닙니다. 너무 시장 떠나 있으면 감각 잃어요. 그러면 괜찮아 보이는 종목으로 한두 개, 두주 갖고 한 개까지 오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안 되니까
두세 주 가지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면서 감각은 익히십시오. 두세 주로 깨져봤자 얼마 깨지겠습니까? 아무거나 들이대면 안 되고요. 괜찮아 보이는 종목으로 해보는 겁니다. 자, 챙겨볼게. 이거, 야, SK텔레콤. 와, 잘 버텼거든. 그죠? 참 아쉽습니다.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딱 반등하고 나오는데. 아쉬워요. SK텔레콤이 수급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위에 꼭다리 인근에 있다가 이제 처지는 건데 잘 노려보고 계십시오. 통신주가 아직 괜찮은 업종이라는 데 대한 생각 변함없어요. 기관 계속 사잖아요. 여기 위에서 뭐하러 계속 사겠습니까? 그죠?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돼, 여기. 그죠? 여기도 봐도 되고. 여기 올라간 초입부터 쭉 샀어. 보이시죠? 외국인 좀쭉 사다가 조금 줄이고 있어.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여기부터 합시다. 더 밑에도 있는데, 여기 돌려낸 거 보고 이제 사 들어간다 칩시다. 23만 5천원에서 29만 원이면 6만 5천원 아닙니까? 6만 5천원이면 3만 2,500원이죠. 3만 2천원 생각할게요. 3만 2천원 빼면, 그죠? 25만 8천원, 9천원 아닙니까? 25만 8천원, 26만 원 생각할게요. 26만 원권, 여기 딱, 그냥 여기가, 여기 인근에 기관이 사왔던 단순 산술로 의한 평균 매입가입니다. 26만 원 정도. 그죠? 여기. 그럼 여기 한번 딱 때리면 시장 안 좋아서 여기 한번 빡 때리잖아요? 반등 넣을 때 잽싸에 따라 들어가세요. 한 번은 리바운드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손절했잖아요.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나중에 닥터K 바빠서 말 못하더라도 딱 보고 계시다가 밑으로 대박 밀릴 때 말고 대박 밀렸는데 그 다음에 리바운드 한번 넣을 겁니다. 왜? 240일도 있고 120일도 있거든요. 비교적 추세 좋게 가던 종목입니다. 이거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 이 개별 악재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팍 깨지고 반등 딱 나오는 이런 양봉 나오죠. 그때 잽싸게 들어가세요. 그럼 먹은 거, 아까 이런 거한3% 손실 난거 있죠? 대번 만회합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매모한다는 분들 있죠? 26만 원과 25만 원 정도 사이는 지지권이다 하더라. 그때 낙폭,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낙폭 강하고 반등 나오는 양봉 나올 때 한번 쫓아가서 잠깐 먹고 나올 수 있는 매매는 가능하다. 메모해 놓으십시오. 그때 복수하면 돼요. 어느 하나 강한 추세 유지하는 거잘 없을 거예요. 왜? 시장이 착살났는데. 시장이 착살났어요. 오늘 시간 가지고 한번 해보죠. 오늘 시간 가지고 좀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방송 못 했잖아요. 채팅방에는 말씀드렸는데, 참 일일이 말씀드린 게 예의다 싶어서 말씀드리고는 있는데, 의무감이 되기 시작하면 좀 별로거든요. 근데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연말까지 많이 바쁘고, 여러분들 방송, 채팅방 아닌 분들, 야, 얘가 요새 왜 아침 방송 잘안 하지? 자, 많이 바쁜가 보다. 그렇게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많이 바빠요. 그러면 기존에,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할 거예요. 웬만하면. 하루에 한 번은 할 겁니다. 뭐, 야간에 하든, 아니면 장 마치고 하든, 아니면 지금처럼 장 중반에 하든, 웬만하면 하루에 한번할 거예요. 20일은 한번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세 좋은 종목들,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을 잘 봐놔야 돼요. 아모레퍼스픽 일단 좋네, 그죠? 야. 김여사님, 40%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뜬질 상황 하나도 안 나왔는데, 일단은. 그럼 60% 손절한 거 만에 어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뜬지라 소리는 안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들고 가세요. 이거 깨지기 전까지. 갖고 있다면 19만 6천원 깨지기 전까지 더 들고 가세요. 김윤사님이 그러니까 샷건이지, 아, 원샷이지.
매매 스킬 조금만 더 하고 하면 충분히 더 좋은 매매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바라고 있는, 꿈꾸고 있는 전업 투자로도 성공할 가능성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종목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저 되는 거 없어요. 피눈물 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거 뭐하고 비슷합니까? 현대건설하고 비슷하거든요. 그죠? 그죠? 현대건설도 살수 있는 모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돌파하잖아, 그죠? 다 돌려냈어, 거의. 자, GS 리테일. 이제 올라가죠, 결국은. 뭐, 중간에 조금밖에 못 먹고 끊어냈습니다만, 후회 없습니다. 후회 없어요. 시장이 개판인데, 그죠? 더안 먹은 건 손실 아닙니다. 그래도 뽑은 거잘 가고 있다는 거는 보이시죠? 기관,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어. 시장을 보는 관점이나 종목 뽑아내는 관점이 크게 안 틀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LG화학은 별로입니다, 지금, 그죠? 불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ESS, 에너지 저장 장치, LG화학이 납품한 회사에서 지금 불나고 있답니다. 우리는 비중 다 던졌어요. 세율 있냐? 세율 있나? 아침에 웃자지 그랬는데, 이거 빠지는 거 보고 들고 있었으면 안 되는 거다.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지지권까지 오긴 왔어요. 비교적 기관 외국인이 거의 싹쓸이하고 있어. 괜찮은 종목이에요. 삼성 엔지니어링. 이것도 찔끔 빼면 묵고 아니면 조금 손절했던가 했는데 이 날라가는 건못 잡아서 아까워서 그렇지. 그죠? 괜찮은 종목 맞아요. 이것도 만약에 시장 쇼크로 인해서 밑으로 팍 쳐진다. 주워 담으세요. 수급을 봤을 때 이거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요. 밑으로 확 쳐지면 17,500원 이런 때로 확 시장이 안 좋아서 확 쳐지면 싹 주워 담으세요. 그리고 반등 나온 것만 딱 먹고 나옵니다. 현대중공업 좀처럼 위에서 안 빠져. 이것도 13만 천원권 오면 관심있게 보십시오. 수급. 기관의 수급 좋아요. 현대건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막 들어와요. 현대미포 하늘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종근당 이야기했고, 한미약품 이야기했고, 고려하얀. 참 세네요, 그죠? 44만원권 안깰 가능성 상당히 좀 있어 보이는데 이것도 퉁 하고 한번 쳐지면 43만원권까지 정도 밑으로 한번 퉁 하고 깨면 이것도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습니다. 현대차 괜찮네요. 자동차가 괜찮아지는 모습입니다. 밑으로 쳐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볼 겁니다. 엔씨소프트도 45만원권까지 쳐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관 외국인 관심 비교적 있어요. SM 추세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YG가 더 낫습니다. 4만원권 정도 지지되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 SM은 SM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거든요. 추세 막 훼손되려고 하고 있죠. YG. YG가 일단 더 좋아 보이죠.
SM도 우상향 하고 있어. 좀 지저분해요, 근데. SM 밑에 한 칸 밑으로 내립니다. 추가 종목이라고 넣어놓으면 안 되긴 안 되잖아. 이거 헷갈리니까 이 밑으로 내려요. 귀향 보냅니다. SDI. 여기 저점 잘 지키나요 모르겠으나 그래도 여기 위로 상당히 올라가기 힘들어 보이고 그만 해요. 이것도 밑으로 내립니다. 광운랜드 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하고 있네. 이것도 밑으로 쳐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KTNG 야 대박 밀리네. 여기 딱 가니까 반등 나오죠. 그죠? 여기가 사실 포인트는 포인트인데 이야기 안합니다. 음봉이 너무 커요. 와우 한준호이 뭡니까? 흑자 전환 될 수 있다 뭐 이런 뉴스 있었는데 그냥 막 쫙 땡기네요. 야 죽이네. 아무리 퍼스픽 60일도 돌파했으니까 여기 위에 22만 5천건까지도 갈 수 있어요. LGU 플러스 한방이 대박 깨지네. 야 제일기획도 한방에 두들맞고 있고요. 제일기획 이제 뺍니다. 이거 너무 지저분해요. 할 필요도 없어요. 뺍니다. 자동차 괜찮아. 기아차도 괜찮잖아요. 그죠? 다 돌려냈어요. 이제 파이브매드도 아까 괜찮다 그랬고 자 이 정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 괜찮아 보이는데 한번 빠르게 한번 돌려볼게요. 현대로템 여기 마지노선에 가까워. 여기 깨고 내려가면 별로입니다. 올라가야 돼요. 현대엘리베이 이렇게 깨지면 곤란하다고요. 올라가면 저항받고 있습니다. 부산산업 밑으로 완전 쳐졌고요. 별로입니다. 이제 두산바켓 여기가 깨지는 순간 관심권에서 제외하는 게 좋습니다. 유진기업 지지부진해요. 좋은 사람들 밑으로 쳤으니까 별로고요. 대아TI 야 10% 올라갔다가 많이 반납했어요. 왔다갔다 좀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밑에 여기 깨면 안 좋아 보인다. 7600원 에코마이스터 올라간 거 그대로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밑으로 쳐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은 저점 다시 밑으로 훼손하면서 여기 시초가 인근까지로 대밀리려는 모습입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현금 100% 의견 드립니다. 중국 -1.09 중국 올라오기 힘들어 보이는 모양입니다. 현금 100% 의견 드립니다. 또 강조합니다. 들고 있다가 물려가지고 박살나는 것보다 끊고 나오는 게 훨씬 나아요. 자 여기에서 반등해도 밑으로 쳐지기가 더 쉬운 모양입니다. 이제 다우존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딱 동그라미 쳐놨지 않습니까? 여기 깨지면 여기가 튕겨 내려온다는 게 기본입니다. 정석이에요. 정석 여기 못 넘어가잖아요. 이번에 가도 또 못 넘어갈 겁니다. 몇 번 시도하고 그 다음에 겨우 넘어갑니다. 대체적으로 선물 뭐 비실비실 하고 있어요. 해외 선물 자 외국인이 6,000계약 가까이 사주던 거 밑으로 꼭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수 빠져요. 땡기면 어떻게? 외국인이 땡기면 올라가고 외국인 패대기 치니까 어떻게 빠져요? 그죠? 주식 생초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가 지수 좌지우지 외국인 선물로 거의 98% 이상 한다. 보이십니까? 외국인 사면 올라가고 외국인 팔면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역설적이진 않는데 지수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기 지지 저항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된다고요. 그러면서 외국인이 사는지 파는지 여부. 어떨 때는 외국인이 막 매도 나오고 있는데 별로 시장이 안 빠지고 올라간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전. 여기. 이런 때. 그죠? 그리고 이럴 때. 산거 사서 파는 모양이다. 강하게 안 때리고. 그런지 여부 체크하시려고 이렇게. 그죠? 당일 추이. 이런 거 보시는 겁니다. 강하게 두드려 패는지. 매도세 넣으면서. 아니면, 오전에 5,000계약 이거 그냥 숫자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2,600계약 사고 있네? 가 아니라, 5,000계약까지 사다가 던지고 있네? 그러니까 밀리네. 그런 식으로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자, 시장 상황 많이 안 좋으니까요. 현금 100% 의견 드립니다. 자, 마무리 하도록 하죠. 자, 최근에 아침 방송 좀잘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바빠서 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닥터케이는 숨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크게 피해야 될 상황도 만든 적 없고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조금 방송 약속 못 지켜도 이해 좀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 모든 알림, 수신, 종 모양 옆에 딸랑딸랑 하는 표시하는 거 있거든요. 구독 중에서 한번더 누르면 딸랑딸랑 이렇게 모든 알림, 수신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시면 시청하시기 훨씬 용이합니다. 유튜브에서 안 보낸 거 빼고는 실시간 방송할 때다 날아갑니다. 무료 체험 방송이라고 닥터케이는 자부심 갖고 자신감 있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시간 방송들 녹화로 다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해보시고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괜찮다 하시면 SNS로 날리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같이 보자. 안 친한 패친들 못 봤을 수 있으니까 한번 날렸다고 안 날리지 마시고 또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는 필수겠죠? 닥터케인 좋아요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슈퍼챗,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으로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슈퍼챗 해주시면 힘나겠죠? 그죠? 광고 요새 2000, 3000원도 못 봅니다.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 광고 넣으면 열중 시원하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엑기스 추천 방송에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안 하셨다면 공부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죠. 네, 네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